체중을 견디는 관절에도 함께 무리가 가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슬개골탈구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방향전환, 점프 등은 슬개골 십자인대에 굉장한 무리를 줄수 있어요.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발바닥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우디 여러분.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대표원장입니다. 제가 강아지 슬개골탈구,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수술 치료를 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무릎관절 전문수의사로 알려지면서 내원하시는 보호자님들도 영상을 보시는 우디님들께서도 타 플랫폼에서 만나뵙고 있는 우리 보호자님들께서도 무릎 건강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먼저 슬개골탈구에 좋지 않은 일상 속 우리 강아지들의 행동과 우리 보호자님들께서 무심코 하시는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속 이야기를 제외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해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사람도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체중을 견디는 관절에도 함께 무리가 가면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우리 강아지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더 많은 체중을 무릎에 견뎌야 하기 때문에 슬개골탈구를 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요즘 고구마 우리 강아지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고구마를 많이 먹는 계절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살이 많이 쪄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식을 급여하실 때는 주식 식이량을 감안해서 소량 급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준비해 드려 볼게요. 두 번째, 발톱, 발바닥 털 관리입니다. 발톱과 발바닥 털이 길게 되면 체중을 버티고 걷거나 뛰거나 서 있기에 미끄러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 같이 움직이는 무언가를 처음 배웠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 다리에 힘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우리 강아지들도 발톱과 발바닥 털 때문에 미끄럽게 되면은 다리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다니게 되고 뛰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이벤트로 슬개골탈구에 큰 영향을 주거나 십자인대 이벤트도 발생할 수 있어서 평소 수시로 관리해 주신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오프리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프리쉬라고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애견 카페나 운동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활동성이 좋은 친구들은 한해 수 없는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향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흥분하게 되면 우리 우디님들 우다다라고 표현하시죠. 우다다 하면서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과 이리저리 점프하면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점프 등은 슬개골 십자인대에 굉장한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이건 던지고 물어오는 공놀이도 마찬가지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하네스를 갑자기 당기지 말아 주세요. 우리 우디님들께서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 하네스를 갑자기 잡아당기면서 제지를 하시기도 해요.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슬개골탈구가 있는 우리 아이들은 무릎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하네스를 갑자기 당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신발을 신기고 계신가요? 무릎 관절이 좋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발바닥의 모양이 변하기도 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관절 질환이 있거나 생활 습관 속 몸의 균형이 맞지 않게 변하게 되면 일어서서 걸었을 때 발바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특정 발바닥 날로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도 사람과 같이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실제 무릎 관절로 발목, 발바닥 통증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신발은 발바닥을 정상적으로 딛고 발목과 발바닥 정상 각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실외 배변으로 눈, 비가 많이 오는 날 산책을 해야 해 어쩌다 한번 착용을 하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인 신발 착용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생활 속 우리 강아지의 슬개골을 망가뜨리고 있는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상 속 이벤트 오늘도 준비해 봤어요. 강아지 체중은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좋은 성분으로 관절, 피부, 소화기 등을 잘 챙겨주고 싶으시죠? 제가 만든 브랜드 메디코펫의 청담 닥터스랩 사료와 간식 세트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수분해 단백질을 사용했으며 체중 조절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피부, 관절 등의 좋은 재료들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료와 간식에 대해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우리 우디님들께서는 아래 더보기란 청담우리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도 함께 응원 가득 담긴 댓글을 한 줄 꼭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